요거를 굉장히 다지듯이 하세요. 자, 홍고추랑 청고추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다지듯이 마늘 3분의 1 스푼 정도만. 네. 그리고 고추장 한 스푼? 크게 한 스푼. 고추장 크게 하나. 매실 한 수저. 통깨 좀 넣고 양조반장 한 수저. 그리고 까나리 액젓 조금만. 까나리 액젓 반 스푼. 매실이 얼마예요? 매실액 한 스푼. 매실액 하나. 간장도 하나 넣으셔야 됩니다. 양조간장. 매실 까나리. 하나. 까나리. 까나리. 까나리 하나요? 동민아. 네. 반장이지만 찾아주고 와. 까나리 하나요? 양조. 네. 까나리 반이랬어. 뭐야? 뭐야? 왜 왜? 뭐? 왜 왜? 아니 뭐? 아니 왜 시금치에다 넣었어? 아니 왜 시금치에다 넣었어? 아니 아니 양념장을 만드는 거야. 아 우리 시금치에다 다 넣었는데? 누가 넣었어? 시금치에 다 했는데? 자, 고추 다 다진 거. 자, 이따 큰 볼에 넣고, 큰 볼에 넣고,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선생님 지금. 아, 저 특이 거 따라 했는데. 특아. 나를 따라 해. 아, 너무 멀어가지고. 저희가. 야, 너무 뒤적거리지 마. 푼내나죠? 선생님, 그냥 이렇게 안 좋은 애, 좋은 애. 아니, 언제 내가 시금치 늘했어? 양념장 예. 안 했지. 나 형 거 보고 따라 한 거야. 그리고 얘를 꼭 이따 짜서 반 자를 거야. 아. 왜냐면 꼬마가 넣어서 시금치하고 치킨치즈 물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벌써 물 나왔어요. 아헤이. 거봐. 그 살려야 되겠다. 근데 석찬이 형 지금 시금치 한번 씻었거든요. 괜찮나요? 아, 저도 한번 씻을까요? 또 그래, 해봐. 해볼까요? 어차피 형이 죽는 거니까. 어차피 망쳤는데 뭐. 야, 어떻게든 살릴래. 동민아, 네. 이 벌린 거를 여기다 까자. 우와! 자. 자, 이제 꼬막이 익은 것들은 이렇게 까서 여기다가 다 담아주세요. 양념에 넣지 말고 딴 그릇에 담아. 네. 네. 양념에 넣지 말고 같이, 딴 그릇에 같이 담아. 같이 동시에 넣어야지. 먼저 들어가는 아이는 짜고. 여러분, 꼬막 까질 때 이렇게 뭐 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 끄트머리를 이렇게 돌리면은. 나사 돌리듯이. 아, 이거 좀 재밌네, 까는 재미가. 와우, 꼬막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다. 얘 찌니까 더 맛있다, 살이 탱탱하고. 단물이 안 빠져서. 나 그거 옛날에 영화 촬영할 때. 다 됐어, 이제 무치기만 하면 돼. 내가 혹시 네. 짤까 봐 네. 양념장을 조금 덜고 해볼게. 아, 네네. 자, 양념장을 이렇게 했으면 네. 요 뒤로 이렇게 밀어놔. 양념장을 뒤로? 한꺼번에 하지 말고 네. 뒤로 밀어놓고 시금치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주물주물? 꼬막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어놓고 아하. 나중에 합칠 거야. 왜냐면 이렇게 그래 양념을 골고루 먹어. 아, 골고루. 그래갖고 살살살 애기 다루듯이. 애기 다루지 살살살살. 이렇게 솔솔솔솔. 꼬막이 으깨지면 안 되니까. 동민아, 너 시금치가 너무 짜면 안 되거든. 나는 괜찮은데 너 어떤가 봐. 와, 이거구나. 그래? 더 안 쪄도 되겠다. 아! 양념장 덜어놓은 상태에서 하세요. 그리고 와! 참기름만 반 수저. 맛있지? 와, 이거 대박이다. 저 이거 나도 맛봐야 되겠다. 이거 맛있나? 와, 이게 대박이에요. 양념장도 너무 맛있는데 시금치의 그 달콤함도 양념장 정말 맛있을 자, 그러면은
우리 또 감사를 나갈 테니까 예 먹기 좋게 이쁘게 좀 담아주세요. 이거 놔두고 내가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다.